제일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방산 수출 성과를 잃었다.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세계 4대 수출국을 목표로 힘차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방산 수출은 말입니다. 네. 이게 블랙마켓이라 그래. 원전하고 비슷한 건데 수출을 해도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단지 무기 거래 투명성 때문에 국제에 유엔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하게 하는 거지 국가가 자기가 방산 수출 4대 목표를 제시하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도. 전 세계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이거는 정말 해서 안 되는 금치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아직도 그 사실을 몰라. 그래가지고 방산 수출 세계 4대국을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유럽에서 그 방산 수출 많이 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한테 네. 그 방산 수출 목표가 뭡니까? 이런 모욕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인데 방산 수출 그거야 기술이 앞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국격이 떨어지는 그다음에 UAE 그 가서 뭐 40조 원에 달하는 26건의 네. MOU 체결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외교 안보에서의 그 어떤 성과 포장이라든가 이걸 부풀려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이게 우리 생각으로 너무 절박해. 그만큼 철학이 빈곤하다나. 그만큼 철학이 빈곤하다. 그래서 세계 무기 수출 목표를 자랑하는 나라 저는 전 세계 only one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거를 말로 뱉어내는 나라. 이번에 뭐야 저 뉴스를 봤는데 미얀마에서 왔다 그러대요. 미얀마에서 K-1 예, 그 저기 K 방산 무기 그 저 시범을 외교부에서 했어요. 아. 각국 대사를 초청했는데 미얀마도 와가지고 화력 시험 다 보고 전차도 탑승해 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미얀마가 지금 어떤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와서 우리 무기 홍보해서 어쩌자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천민자본주의가 군사적으로 반영된 거. 개같이 번다. 이런 천민자본주의가 그 군사로 적용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게 자꾸 쌓이고 쌓이는 건 뭐냐 하면은 저 뭐냐 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럴 정도로 삼류국가라고 이게. 삼류국가가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죠. 한류 수출은 아예 이렇게 되면 거의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글쎄요. 그런데 이제 그 BTS의 그 저 팬클럽이 아미 아닙니까? 네. 아미요. 아미. 그러니까 이렇게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나? 나 참나 이거 알 길이 없나. 이게 도대체 이런 스텝들이 몇 년만 더 가보십시오. 이제 한국은 저 무기 원전 수출에 눈이 먼 나라. 반도체는 미국에 갖다 바치는 나라. 이게 이미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이거 국가가 낯뜨거워서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이거?